헬로, 안녕하세요. 헬로 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노션 컨텐츠로 돌아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대시보드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공유했는데, 오늘은 독서 트래커 템플릿을 설명하고 공유하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독서 트래커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는 크게 두 단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예요. 여기 왼쪽 단이 조금 더 작은데, 여기에는 먼저 내비게이션 섹션이 있고, 주요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 뷰로 넘어가는 링크를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핸드폰으로 이 페이지를 봐도 쉽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올해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볼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책을 20개 읽고 싶은데 아직 8개밖에 못 읽었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오늘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표시를 할수 있는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템플릿을 미리 만들고 이거를 기본 페이지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날짜에 클릭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면 바로 이런 페이지가 생성되고 이게 위에 있는 2022년 페이지랑 링크되어 있어서 바로 책을 읽은 날 개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조금 전에는 8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제 9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 템플릿을 최근에 10월에 만들어서 실제로 올해 이것보다 더 많은 날 책을 읽긴 했는데 그게 여기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단으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내가 현재 읽고 있거나 다음으로 읽을 예정인 책만 보이는 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를 읽고 있고 다음으로 읽고 싶은 책은 달러구트 쿤백화점 2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저의 전체 책장이 있어요. 요즘 책을 종이책, e-book, audiobook 이렇게 다양하게 읽다 보니까 제가 읽은 책을 쭉볼수 있는 방법이 쉽게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책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다시 아까 내비게이션 섹션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자 페이지로 들어가면 저자에 따라 정리된 책들을 쭉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리즈물을 묶어서 볼수 있고 내가 앞으로 읽고 싶은 책이랑 벌써 다 읽은 책을 따로 볼수 있고 내가 즐겨찾기 표시를 한 책들도 따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페이지고 제가 공유해드릴 템플릿에는 거의 모든 책을 지우고 몇 가지 예시만 남겨뒀어요. 이번에도 템플릿은 한국어, 영어 버전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 한국어 버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템플릿 맨 위에는 처음에 어떻게 셋업할 수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적었는데 영상에서 이 단계들을 일일이 보여드릴게요. 이 템플릿을 처음 열면 일단 가장 먼저 할게 책장 데이터베이스에 책을 추가하셔야 돼요. 오른쪽 밑에 있는 책장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예시가 4개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고 나중에 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책을 추가하기 위해서 New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빈 페이지가 생성되고 이거를 차근차근 채워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책으로 채워볼게요. 그러면 맨 위에는 책 제목을 적어줘야 하니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적어줄게요. 그리고 저자 칸에는 J.K. Rowling이라고 적어서 새로운 저자 페이지를 만들게요.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Fiction이랑 Fantasy로 할게요. 번역하는 것을 깜빡했는데 공유할 버전에는 번역이 다 되어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속해 있으니까 시리즈 칸에는 새로 해리포터라는 시리즈를 만들어 줄게요. 만약에 책이 시리즈물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그냥 비우면 돼요. 그리고 포맷에는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에 고르면 되고 이거는 종이책으로 읽었다고 할게요. 저는 여러 언어로 책을 읽어서 언어라는 칸도 만들었는데 이게 필요 없으시면 이렇게 지우셔도 돼요. 그리고 상태도 설정해 줄수 있는데 이게 내가 다음으로 읽고 싶은 책인지 나중에 읽고 싶은 책인지 읽는 중인지 아니면 다 읽은 책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독으로 해줄게요. 읽기 시작한 날짜랑 완독한 날짜를 기록할 수 있는 칸도 있는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저는 보통 완독한 날짜만 적어요. 그리고 위에 상태를 완독으로 바꾸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체크 표시가 되도록 제가 공식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책이 진짜 좋았으면 여기에 추가로 즐겨찾기 표시를 해주면 나중에 즐겨찾기한 책들만 따로 쭉볼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점을 남겨줄 수 있고 관련된 연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2022년에 읽은 책이니까 2022년 페이지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 밑에 공간도 많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나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여기에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시들을 보면 저는 책 커버를 좀 예쁘게 꾸며서 추가했어요. 페이지에 들어가서 커버를 추가하고 여기에서 커버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돼요. 그냥 책 이미지만 바로 추가하면 이게 좀안 예쁘게 잘려서 저는 캔바로 일일이 다 만들고 있어요. 귀찮으시면 스킵해도 되는데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캔바 앱이나 웹사이트를 열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16:9 프레젠테이션 비율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마음에 드는 책 커버 이미지를 추가해줄게요. 크롬을 슬라이드오버로 열어서 책을 검색하고 이미지를 드래그앤드롭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를 살짝 조절해주고 이미지 편집에 들어가서 책에 글로우 타입 그림자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배경 색깔도 바꿔줄게요. 캔바가 알아서 이미지의 색깔들을 추출해주는데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를게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저장하고 노션으로 돌아가서 커버로 추가해줄게요. 그럼 이제 해리포터 책도 예쁜 커버 이미지가 생겼어요. 이렇게 꾸미는 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만들어 놓으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리포터 책은 시리즈물이니까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돼요. 여기 위에 시리즈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시리즈에 책이 총 몇 개 있는지 입력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시리즈는 총 7권이 있고 이렇게 입력해주면 바로 진도율도 계산돼요. 그리고 시리즈 전체에 별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방식으로 나머지 책들도 쭉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연도 데이터베이스에 올해 읽고 싶은 책 개수 목표를 적어주세요. 지금은 그냥 의미로 20으로 했는데 여기에 나만의 목표로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서 10권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알아서 코멘트랑 진도가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완독책 개수칸은 아까 채운 책장 데이터베이스랑 연결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완독했다고 표시하면 여기에도 자동으로 완독책 개수가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책을 읽은 날에는 독서 트래커 캘린더에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간단해요. 원하는 날짜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면 자동으로 2022년에 연결된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읽은 날을 추가할 때마다 여기 연도 페이지에 읽은 날 개수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New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페이지 템플릿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2022년 페이지가 기본 템플릿인데 나중에 2023년이 되면 제가 미리 만들어둔 2023년 페이지를 기본 페이지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더 나중에 2024년이 되면 이 페이지를 복제할게요. 그럼 자동으로 제목은 Red 2024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 연도에 2023년이 아니라 2024년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링크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연도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면 2024년 페이지가 새로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짜자잔, 그게 다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앞으로 독서를 열심히 하고 이 템플릿을 적극 활용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독서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오디오북 플랫폼인 윌라랑 손을 잡아서 헬로현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쿠폰을 준비했어요. 이 쿠폰을 사용하면 첫 달에는 윌라에서 완전히 무료로 오디오북을 들으실 수 있고 그 후로 3개월 동안 50% 할인된 가격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오디오북을 안 듣다가 자취하기 시작하면서 오디오북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 오디오북을 듣기도 하고 최근에는 버스나 트램을 타고 이동할 때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짜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책도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특히 윌라는 전문 성우분들이 책을 읽어주셔서 몰입감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가족 공유 서비스도 있어서 한 멤버십으로 두 명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현재 친언니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로 마음에 들었던 오디오북을 추천해줄 수 있고 아예 따로 분리된 프로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 트래커에 제가 예시로 채운 책들도 실제로 제가 윌라를 통해서 들은 책들이에요. 이 중에서 꼭 한 권만 추천해야 된다면 저는 달로구트 꿈백화점 시리즈를 꼭 추천해요. 우리가 잠잘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에서 꿈백화점에서 꿈을 구매한다는 독특한 발상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책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너무 몰입해서 중간에 눈물도 흘렸어요. 판타지 장르이지만 힐링도 되고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준비한 독서 트래커 노션 템플릿을 설명하고 윌라 쿠폰을 잠시 소개했어요. 혹시 이 템플릿이 마음에 들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 전 노션 영상을 보여드리면 여기에도 더보기란에 링크로 템플릿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링크를 눌러서 열고 노션에 로그인한 다음 템플릿을 복제하면 이 페이지가 내 노션 공간으로 복사되고 그 페이지를 마음껏 수정하실 수 있어요. 윌라 쿠폰 가입 링크도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용해서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들어보시고 2022년 독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헬로현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그럼 저는 아마 다음 영상에는 업데이트된 2023년 필기 템플릿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다음에 봐요. 빠이.